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해그림자 소리가 약간 뭉툭한 것 같습니다. 조금 손을 봐주세요. 예, 우리 인생의 해그림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임을 알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집을 정리하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왕들과 달랐던 선하고 좋은 왕 다윗의 길을 정말 오랜만에 걸었던 그런 좋은 왕의 인생의 황혼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보통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만을 핥으며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저주하는 것. 믿음을 떠난 인생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려운 때가 오면 자꾸 원망하고 또 저주하는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 두려워하면서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약한 신앙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이 두렵기 때문에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일,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들자면 하나님께 뭔가 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듯이 간구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신용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은 소식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과 기도의 창구가 트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겠죠. 전화번호가 있어야 전화를 하죠. 기도의 창이 트인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하나님께는 채널이 많습니다. 기도할 권리를 주신다는 것은 응답받을 권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무슨 일확천금을 하거나 아니면 불치병에서 낫거나 그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응답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세요? 응,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으면 전화 받고 응답하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의 카드를 쓰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는 과연 이 기도의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열왕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맞는다면 그는 과연 뭐라고 기도할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결제 이미 났기 때문에 인생 다 어차피 지나갔는데 기도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을까?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재판에도 여러분 항소할 권리가 있죠. 뭐 이 정도 판결이면 그냥 넘어가도 돼. 뭐 다른 기대를 걸지 않아. 그러나 항소할 수 있잖아요.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기도하지 못하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했다는 표식이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뭐라고 기도할까요? 지난 날에 참 감사했습니다라고 기도할까요? 네. 그건 그냥 고백이죠. 아니면 편안한 임종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저희 아버님은 80대가 넘어가서는 언제나 기도 마지막에 선종의 은혜를 주시라고 선한 종말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대한 선고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는 그렇게 기도할까?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특별한 신용을 쌓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가지고 있는 크레딧을 바탕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아직도 주고받을 거래 내역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신용관계에 있다는 것은요, 기브앤테이크가 거의 팽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신용이 남아있다는 것은요, 서로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늘 받기만 하지만 그런데도 신용이 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와서 은혜만 구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을 낮춥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별게 없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는요, 누가 주는 것이 고마운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가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신랑은 신부가 사랑받는 자리에 오는 것을 어여삐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 분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힘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열어, 생각을 열어, 입술을 열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나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용이 있다는 것은 그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그는 행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또 올바른 길을 걸었다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진정과 진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과 딜할 내용을 준비해 놓으세요. 예,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고백하고
그리고 늘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그리고 복음의 DNA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아직 인생에서 은퇴할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한번 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당당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생명이 마지막이라는 소식을 듣고 누가 감히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통곡했다고 불신앙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애통한 것과 두려운 것은 달라요. 슬픔을 겪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벽을 마주보며 하나님께 기도의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당신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집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통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했어요. 전화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시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니 이사야가 다시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야 히스기야한테 다시 가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좀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왜 나를 얘기하고 집에 가기도 전에 생각이 바뀌어서 또 다시 가라 그래. 예. 짱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의 기도 카드를 접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카드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안부 묻는 것도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은 전화를 해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서 뭐라 그래요? Be good? 그러면 응답이 야 굿! 그거 기도 카드 한번 쓴 거예요. 네, 그죠? 네, 할 말이 없으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Unselfed, oh good. 할 말이 없잖아요. How are you? 그러면 몸이 안 좋은데도 Fine, thanks. 기도의 카드를 여러분 그렇게 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제대로 쓴 거잖아요. 죽음에 대한 선고를 자기 인생의 은퇴를 하나님 밀어주시라고 주님과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기도를 접수하셨습니다. 기도의 카드 접수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3일 만에 그의 죽을 병이 치유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응답입니다. 히브리식으로 생각하면 이 3일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루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사실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사 지내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3일인 거예요. 3일. 그래서 우리도 3일장을 하잖아요. 돌아가시면 3일장. 그러니까 저녁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발인을 하면은요 사실은 하루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2박 1일이에요. 만으로 하루가 지나고 나서 다시 살아난,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2박 3일이 사실은 2박 1일이 되는. 성전에 왜 올라가죠? 성경에 보면 큰 질병이나 그 다음에 큰 환난을 이겨낸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을 이기고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이라고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인은 아마 큰 병에서 치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그는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그는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카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히스기야의 삶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콤비를 이루어서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은 15년 더 하시기로 오케이 결제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고 또 그가 맡은 책임이 적지 않은데 그러나 그를 15년 더 쓰시려면 하나님은 예산을 더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산을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됐을 것입니다. 히브리아는 히스기야는 연봉이 얼마나 됐을까요? 미국 대통령이면 한 100억은 되지 않을까요? 에어포스 원도 운행해야 되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연봉 한 5억쯤 되리라고 생각하면 15년이면 얼마예요? 예, 75억 정도. 예, 그러니까 와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 지혜로운 회장님이시니까 히스기야를 왕을 시키면 75억은 본전을 뽑을 거다. 예, 국가 예산을 그 이상 아마 절감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믿지 않는 거래입니다. 이 15년의 세월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독일어 주석에 보니까 Gnadenfrist, 은혜의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은혜의 유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예시키셨다는 것이죠. 자기 아내가 1년밖에 골수암으로 살 수 없었는데 이 루이스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것을 빼서 이 아내에게 주어서 우리가 병상에서 내려가서 이 아내의 소원이 1년만 내려가서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곱빼기로 응답하셔서 2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의사들은 침상에서 못 내려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2년을 더 살아요. 이것을 루이스는 은혜의 유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음교회 사역이 지나면 그때부터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예기간으로 여기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욕망도 없고 원망도 없고 소유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생애답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히스기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침략에서 구원해 내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너와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과 이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 동격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주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여러분의 시대로 우리의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조국과 동일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를 지켜주겠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위하여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급이 안 돼 히스기야가. 그 대신에 다윗을 위하여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신앙 계승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어요. 다윗의 모델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부모의 신앙을 계승한 것은 너무나 축복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절대절명의 과제는 신앙을 유산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위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종교의 자유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나 쉽게 신앙 계승이 끊어지려는, 부모 세대와 문화가 달라요. 언어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신앙 계승이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이 됐든지 결국은 끊어졌다는 것만 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보고 있잖아요. 신앙 계승이 끊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믿음과 체험과 말씀 신앙이 계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뭐를 구하느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예,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 이제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사인을 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저에게 이 모든 일들이 내 생애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사인을 부탁합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 책을 선물로 줬어요, 저자가. 그러면 가서 다시 사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념비로 삼게. 누가 어떤 화가가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림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 작가 사인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인을 주세요라고. 그 아버지의 아하스는 그걸 못했잖아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사인을, 임마누엘 사인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 그거 필요 없어요, 안 받을래요, 부담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 믿음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건 부담스러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여기다 저자 사인을 해주세요, 지워지지 않는 글씨를 새겨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 저자가 사인해달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언제 봤다고 무료로 나한테 사인을 받을, 영광으로 생각하죠. 예. 그리고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예, 그래 그래 기쁘게 함께 찍어주는 거죠. 히스기야는 못 믿어서 사인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논리나 경험적인 근거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지워질 수 없고 잊혀질 수 없는 사인입니다. 제가 제자반에서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사인을 새겨놓으신 순간순간은 제가 기억력이 사라지는데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예수님 만난 기억, 내가 은혜 받은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간들, 그 다음에 특별한 말씀을 받았을 때 그건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흔적으로 새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쉬운 사인을 주려고 합니다. 해그림자를, 그 당시에 유명한 흔한 해시계 그림자로 이 시간을 나타내는, 10도를 앞으로 물가 뒤로 물러가게 할까? 히스기야가 10도를 뒤로 물려주세요.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해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창조 질서를 변경하는 겁니다. 시간을 뒤로 바꾸는 것, 15년을 다시 뒤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생명의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 질서,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인류 가운데서 벌써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꿉니다. 성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꾸고, 그리고 창조 질서를 바꿉니다. 그 부메랑을 인류가 맞게 될 것입니다.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남굴과 남핵을 일삼아서 북극이 녹고, 그리고 생태계 질서가 파괴됩니다. 창조 질서를 변경한 인간의 욕망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북반구에서 잘 사니까 백신을 독점하고 남반구에는 백신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반구에서는 바이러스들이 변종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부메랑이 될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창조질서를 바꾸고, 그러나 또 창조질서를 바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생명에 대한 창조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 어기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창조의 질서를 바꾸어 우리에게 해그림자를 돌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해그림자가 다시 물러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유예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자신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야, 그 예외 없는 법칙이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서 사십시다. 해그림자를 뒤로 물리실 만한 신용을 쌓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해그림자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로 유보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주님께서 그 해그림자를 뒤로 물리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사인을, 십자가의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세례와 입교 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인 예수님의 표를 새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